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현대차 아반떼입니다. 현대차 아반떼라면 현대차에서 가장 중요한 자동차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탑5에 언제나 드는 자동차니까요. 우리나라에선 그저 그런 자동차로 생각되지만 세계 기준으로 볼 땐 정말 베스트셀링카라고 할 수 있는 차입니다. 정말 슈퍼노멀이고 정말 비범한 자동차인지 한번 직접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붉은 계통 컬러가 두 가지나 제공된다는 건 정말 현대차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색깔이 일단 다양하고 그 색깔 자체에 이 컬러가 보통 컬러가 아닙니다. 뭔가 이렇게 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완전히 아반떼만을 위해서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컬러예요. 굉장히 예쁜 컬러고 그리고 실제 이 차의 이미지를 돋보여주는 그리고 굉장히 새로운 차로 느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마음에 드느냐 고급감이 느껴지느냐 그런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젊은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컬러입니다. 지금 전면부는 지금 인터넷에서도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호평을 받고 있는 차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호평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뭔가 이렇게 화려한 것을 좋아하면서도 그러면서 요즘 너무 지나치게 화려한 것들을 또 꺼려하는 그런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차가 그런 부분을 다 만족시켜주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글로벌 셀러다 보니까 세계 소비자들의 눈에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그러면서도 과감한 그러면서도 개성이 있는 이런 캐릭터 라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예전에 그 시험 주행차들 보면 여기에 세로로 된 데일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건 삭제가 되었네요. 그래서 세로 데일라이트는 없어진 대신에 여기에 이제 공기구멍이 생겼습니다. 공기구멍이 생겨서 공기가 들어가서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에어커튼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공기저항을 줄여주고 브레이크 방열에도 조금 더 신경을 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헤드램프의 디자인도 이전에 있었던 아반떼처럼 뭔가 이렇게 과격하고 괴팍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 더 안정된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요즘 현대차의 그런 패밀리 룩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약간 헥사고날 디자인의 그 그릴을 가장 밑에까지 이렇게 낮춰서 그릴을 최대한 낮춰서 차의 프로포션을 굉장히 좀 좋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안정되고 이렇게 좀 더 낮고 좀 더 앞으로 이렇게 웅크려 있어서 출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 게 바로 새로운 현대차의 어떤 디자인 흐름입니다. 문제는 조금 이 차의 크기가 작다는 거예요. 이 차의 디자인 요소만 보면 이 차가 굉장히 커야 될 것 같은데 프론트를 보면 쭉 뻗어서 굉장히 길게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프로포션인데 실제로 보면 이 차는 생각보다 조금 짧다는 거죠. 조금 짧아서 좀 압축된 느낌이 좀 들어요. 긴 차가 줄어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휠이나 이런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휠이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고 휠 디자인에 있어서는 지금 현대차를 능가할 만한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트윅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휠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휠도 있습니다. 블랙으로 이렇게 스포터링 느낌이 나게 하는 그런 블랙 하이그로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지금 뭐 테일램프 디자인은 정말 대단해요. 이게 아마 인터넷에 많이 공개가 안 됐겠지만 테일램프가 이렇게 LED로 네모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정말 미안하게도 소나타보다 예쁜 것 같아요. 소나타의 테일램프가 사실 테두리만 LED로 이렇게 쭉 만들고 가운데는 또 똑같이 전구를 이용해서 전구가 침침한 느낌이 들게 하는 그런 디자인이었는데 이 차는 브레이크 등까지 LED로 잘 만들어서 물론 이건 옵션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옵션이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LED로 반짝이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차가 준중형이다 보면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실내에 넣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트렁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이런 준중형 차급에서는 엄청 넓은 거고요. 이 높이가 또 조금 더 낮아졌죠, 이전에 비해서. 약간 짐을 좀 내려서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안에 스페어 타이어가 없어진 만큼 조금 더 낮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차에는
사실은 토션빔이라고 하는 CTBA라고 하는 그런 이 후륜 서스펜션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공간이 적재 공간이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토션빔이라고 해서 완전히 뭐 몹쓸 물건은 분명히 아니고요. 세계 많은 유수의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합니다. 좋은 점은 좋다, 나쁜 점은 나쁘다 해야 되겠죠. 이건 토션빔인 건 장점과 단점이 다 있는 겁니다. 여기 여튼 당기면 이제 뒷좌석을 앞으로 젖혀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건데요. 보통 어떤 약간이라도 좀 더 고급차 는 당기면 바로 앞으로 숙여지는데 실제로 이 차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당기고 나서 약간 밀어줘야 돼요. 밀어줘야 되죠. 저는 밀어야 되는데 이게 풀플랫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뭐 앞으로 숙여진다거나 그렇지 않고요. 여기 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짐을 넣을 때 그렇게 부드럽게 넣어지진 않겠네요. 그리고 6대4로 접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구멍이 너무 좁아요. 구멍이 좁아서 이 구멍보다 큰 제품을 차에 실으려면 실을 수가 없게 되죠.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밖에 처리를 못했을까? 이 부분은 더 깎아도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굳이 안 깎은 이유는 사실 원인을 찾기 굉장히 어렵네요. 가스리프트 같은 건 달려 있지 않고요. 막대를 올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차는 그렇게까지 고급차는 아니고요. 이 정도 급에서 이 정도의 엔진룸인 거죠. 사실 엔진룸의 공간이 지금 꽤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에는 뭐 여러 가지 파워트레인을 다 얹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좋지만 좀 안 좋은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아직도 이렇게 테이프로 마감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절연 테이프를 이렇게 칭칭 감아서 마감할 수밖에 없는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부분은 케이블이 벌써부터 이렇게 케이블이 까져도 되는 걸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케이블이 피복이 돼 있다는 건 최소한 까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 저는 눈에 좀 가시로 보여지네요. 어쨌든 피복이 왜 까질까요? 엔진룸에도 그렇게 크게 돈을 들이지는 않은 그런 엔진룸입니다. 네, 사실 그 국내하고 해외하고 사양의 차이점은 없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질문을 무거워. 이게 보닛이 더 길어진 느낌이에요. 좀 더 길어져서 이전보다 훨씬 더 이 프로포션이 좋아졌죠. 근데 길어지니까 그만큼 보닛이 무거워서 내릴 때 너무 무거운 느낌? 너무 무거워서 놓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워졌어요. 보닛 좀 알루미늄으로 해주면 안 될까? 뭐 이 정도 급에서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겠지만요. 어쨌든 국내 차하고 수입 차하고의 어떤 차이점을 보면 이 전면에서 거의 없다, 똑같다 라고 현대차는 당연히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그 중에서 조금 국내 차가 조금 더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아래쪽에 보행자 보호용 스티프너라는 것이 내장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 막대기가 있어서 보행자가 부딪혔을 때 밑으로 깔려 들어가지 않게 하는 그런 막대 장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묻었네.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행자가 깔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국내에는 있고 미국에는 없다고 합니다. 오, 계기판 완전 예쁜데요. 계기판 완전 예쁘고, 오, 무슨 BMW 계기판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가운데 디스플레이도 컬러 디스플레이로 되게 해상도도 높은 게 달려 있어요. 모니터 한 뼘이 넘네요. 야, 모니터도 커졌고, 버튼 위치도, 적절해요. 이렇게 된다면 이건 꽤 이해가 되는 그런 버튼들이네요. FM, 그래, 딱 좋아. 볼륨 어쩌고저쩌고, 딱 좋아. 위치 딱 좋고,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죠.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이 여기 켜고 끄는 버튼이 있고, 버튼들 이렇게 통풍 시트도 제공이 되고 있고, 열선도 제공이 되고 있고, 열선 핸들, 드라이브 모드 다 바꿀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다 굉장히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져 있네요. 버튼들 위치며, 핸들 리모컨도 이게 그 쏘나타나 제네시스 같이 이렇게 바뀌었네요. 리모컨의 위치라든지 이 버튼들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되고 있네요. 잘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 이 버튼들 정말 마음에 드네요. 위치 정말 좋고요. 이 버튼은 사실 포르쉐에서 가져온 그런 버튼 디자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없냐고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없고요.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공하는데 그 사이드 브레이크가 위치가 좋으냐가 문제겠죠. 위치 굉장히 좋습니다. 이 위치는 어떤 점에 좋으냐면 운전하다가 사이드를 당기면서 드리프트를 할 때 좋아요. 드리프트하기 좋은 그런 사이드 위치입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비율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은데요? 굉장히 인체공학적으로 잘 만들어졌어요. 진짜 이렇게 좀 잘 만들어주지. 어쨌든 현대차는 모든 차 중에서 아반떼를 가장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반떼가 현대차의 모든 차 중에 가장 가격 대비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거기도 하겠죠.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죠. 네. 아이고. 잠깐, 이게 머리 공간이 원래 이렇게 좁았던가요? 드나들 때, 드나들 때 머리가 좀 닿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당연하죠. 이 부분이 좀 낮거든요, 모든 차가. 드나들 때 당연히 머리가 좀 닿기 때문에 조금 숙여야 되는데, 이 차는 조금 더 숙여야 됩니다. 이게 사실 이 차 루프가 굉장히 누웠어요. 이전 아반떼보다 더 누운 것 같아요. 이게 뒷좌석 머리 공간이 이렇게 누워 있다 보니까 뒷좌석 머리 공간이 아반떼면 네 명이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노말 자동차잖아요. 근데 노말인데 머리가 왜 다? 머리가 꽤 닿아요. 잠깐만, 이거 진짜 내가 똑바로 앉아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뒷좌석 머리 공간을 뽑아줘야죠. 아무리 디자인이 예쁘고 그걸 떠나서 이 차는 글로벌 베스트셀링 카잖아요. 한국에만 팔 게 아니고 저 미국에도 가장 많이 팔려야 되는 차인데, 근데 이렇게 뽑는다면은 시빅이나 코롤라에 비해서 뒷좌석 공간은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텐데 그 부분이 아마 취약점으로 공격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만들어 줘야 돼요. 이거는 좀 머리 공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트를 조금 더 깎아서라도 머리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마 시트는 좀 깎이겠죠 나중에는. 원가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쪽에는 그물이 있는데 이쪽에는 수납 그물이 없어요. 이 운전석 뒤에는 수납 그물을 넣어놓지 않았습니다. 이게 비용이 얼마쯤 추가될까요? 한 5,000원 정도 추가될 텐데 그런 것까지 아낀 거예요. 그런 것도 아끼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부분에서 아마 조금 더 잘해줬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아끼고 저 부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걸 삭제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하죠. 긍정적으로 그랬겠지? 안 그랬나? 안 그랬으면 말고요. 어쨌든 지금 보면 뒷좌석 의자 형태는 되게 좋습니다. 다른 소나타나 이런 것들이 뒤에 의자 너무 꺾여 있어서 조금 불편한 면이 있었는데 이 차는 굉장히 단단하고 평평하고 제대로 앉아 있는 느낌이 들어요. 머리를 똑바로 앉을 수 없다는 건 단점이지만요.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댈 수가 없어. 머리가 닿아서 이렇게 돼야 되나? 이렇게? 요게 아반떼를 타는 정자세 맞습니까? 이렇게 타나? 아, 이렇게 타라고 만든 차구나. 그래요? 이렇게 타면 되죠. 이렇게 꾸부정하게 허리 이렇게. 아무튼 자,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튼 뒷좌석 열선 두 단계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여기 수납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 신경 많이 썼네요. 3점식 안전벨트가 가운데 좌석에도 있고 헤드레스트도 준비되어 있고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잘 되고요. 그리고 컵홀더도 이렇게 두 개 마련되어 있고 암레스트도 잘 됩니다. 스키스루는 없어요.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잘 보면 좀 특이한 것도 있습니다. 이 레일이 공중으로 조금 떠 있습니다. 레일이 좀 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네요. 약간 좀 뭐 어쨌든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이상해요. 처리가 특이하네요. 사실 아반떼를 시승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사실 시승은 안 되고요. 이게 연구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체험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뭐 간접적으로지만 체험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서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고속주회로도 달려볼 수 있고요. 여기 슬라롬 코스, 뭐 고속선회로 뭐 이런 것들, 다양한 세계의 도로들을 다 달려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준다고 하네요. 시속 100km까지 달리면서 막 달려준다고 하니까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한번 체험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현대차 아반떼 주행체험을 해봤는데요. 정말 주행체험 해보니까, 그리고 또 연구원들이 직접 주행해주는 차를 인터뷰를 하면서 또 타보니까 정말 피와 땀 그리고 열정이 녹아있는 그런 사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그래프 김한유 기자였습니다.